배우 최선자 슬래시 사진 등 OTV 조선 인생 다큐 마이웨이 방송화면 캡처 배우 최선자가 자신의 품에서 빗덩이 아들이 숨을 거뒀다고 털어놨다. 22일 오후 종합편성 채널 채널A 교양 프로그램 인생 다큐 마이웨이에서는 배우 최선자의 이야기가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 최선자는 차범석 선생님이 3년 동안 배우를 못 찾아서 못했던 작품이 살롬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막 고민을 해서 내가 너무 힘든 일이 있었다. 내가 딸을 둘 낳고 아들을 낳았다 고 덧붙였다. 최선자는 방송국에서 제가 아들을 낳았다고 최선자 등남이라며 난리가 났었다. 그런데 아기를 낳고 퇴원을 하려고 했더니 병원에서 아기를 잠깐 두고 먼저 퇴원을 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최선자는 그래서 왜요? 라고 했더니 아기가 심장이 조금 나쁘다고 했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그렇게 하고 우리는 퇴원을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아기의 상태가 안 나아졌다. 한 달 넘어서도 안 됐다라고 했다. 그는 아기가 병원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 어떻게든 품에 안아 보자 하고 데리고 왔다. 우리 시어머님이 아기 이름도 안 지었었다. 그 어린 것에게 약을 먹이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내 품에서 숨을 멎었다. 그 절망감이라는 것은 이라고 전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